카이 선수 대 소인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에콰일에서 펼쳐지고요. 먼저 보이는 11시 빨간색 오크 소인 전진환 선수고요. 네. 반대쪽 1시 파란색 언더든 미카엘 노재욱 선수 진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그냥 빠른 네, 대나 길드로 가네요. 자, 에콰일을 전진환 선수가 선택을 해준 건데 에콰일에서 우원전이 좀 오크가 편하다는 느낌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반반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언데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사냥만으로 레벨을 많이 찍는다? 약간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 네. 블레이드 마스터 막 뭐 현질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고블린 상점이 하나니까 좀 중앙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태로 무적 포션 같은 거를 약간 좀 오크가 먼저 산다면은 네. 영웅 킬각이나 이런 거에서 좀 특히나 소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점이 보일 수도 있고요. 뭐였죠 영웅? 불만 블레이드 마스터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 소인 선수가 이겨서 3경기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에콰일은 세컨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칩튼이냐 시원이냐를 조금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좀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멀티를 빠르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멀티를 가져가는 빌드라면 세컨 칩튼으로 보통 나오는 편이고 자 여기서 원보로 빌드입니다. 네. 박준현수가 그걸 좀 많이 했었죠 확실히. 자 에콜라이트가 원보로인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빼내기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준현 선수는 불마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네, 지금 나오면서 이 정도면은 그냥 빼내고 상점 들렀다가 이제 가는 느낌으로 할 것 같은데 네. 데스나이트의 동선 해골소환에서 바로 데스나이트도 바로 사냥을 해줄 것 같죠? 네. 자 아이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스 글러브 네 역시나 그냥 빼내고 그런트는 보내고 네 포탈 네. 팔아놓고 스미스를 사서 자 노빌리티 좋죠? 제일 그냥 보편적으로 좋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 스탯 플러스 2니까 그렇죠. 사실은 노빌 3개만 들어도 올 스탯 666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밸런스형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언데드가 경험치를 더 많이 먹고 시작을 하고 그 홀업하고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아직까지는 좀 무난한 경기 흐름입니다. 오크가 이동선 받는 건 좀 약간 희한한데요? 이건 상대편의 오우거 마기를 여기를 그러니까 템을 좀 많이 빼겠다라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이러면? 데스나이트는 이러면 2레벨이 그냥 되고요 여기 그렇죠. 그런트로 최대한 이렇게 좀 봐주면서 MC공각 나오거든요 이거 여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MC공각이 이거 언데드 유저면 잡아요 보통 잡았죠. 예, 이거는 저도 이거 언데드 유저들한테 많이 당해봐서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빼내러 와주는데 빼내러 가면 불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냥 디나이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거 내가 죽이겠다 용으로 달려갔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 이거라도 이번에 꿀은 안 끊겼네요. 저쪽 이제 상대편 이제 금광 지역의 아이템 가져가는 거 치고 그런트 하나 죽은 거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세 번이거든요. 이게 키퍼한테 죽은 거는 우리가 아 그래 그 키퍼 동선에 걸려가지고 실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막 구라고 해골 엠신공에 죽으면은 이게 빈정상이에요. CC기가 없는 상대한테 죽으면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2렙 찍는 타이밍이었는데 계속 거기서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특히나 노재욱 선수나 이런 그 초고수 원데드들한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12시 지역 소인 선수가 빼먹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템이 스틸링 완드 그렇지 않아요. 네, 바로 팔아주고요. 근데 여기까지 미카엘 선수가 가져가면은 네. 잘 가져가는 거예요. 빈도도 아프. 하나 묶였고. 근데 뭐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불마가 올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안 잡히긴 안 잡혔거든요. 아이템 그냥
강제로 빼낼 수도 있긴 할 텐데 최대한 힐링 셀브를 예, 좀 더 쓰겠다. 아, 이게 힐링 셀브 흡수하려고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윈더크 핀드 딜은 거의 흡수 못합니다. 사실상 윈더크를 해도 흡수를 못해요. 저 딜이 3레벨, 그러니까 2레벨짜리 윈더크로 뛰어도 흡수 안 돼요. 자, 이러면서 서로 조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컨 시원이고요. 세컨 시원이라는 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뭐 멀티 먹는 뭐 이런 그림은 당연히 아니고 원원 포트인데 거의. 아, 해골이 귀찮아요. 현재 선수가 오늘 뭐 다른 뭐 빌드를 보여준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정석적인 빌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템은 약간 도박적이잖아요 사실 채팅이. 그렇죠. 아이템은 완전 돌았네요. 아, 아이템 너무 좋아요. 전판에 이어서 또 뉴클러가 또 3개네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서 그 핸드폰으로 계속 봤는데 네. 어이 그 옵저빙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네. 아, 프렌즈에서 우리 옵저빙 컴으로 좀 옮겨서 옵저빙도 하나 했는데 어우 저희 또 이제 관리자 분께서 직접 뭐 옵저빙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 뭐 위에 12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망 아이템을 뺏었기 때문에 네. 여기 잡는 게 좀 더 낫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스나이트 레벨이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네. 3레벨을 좀 빠르게 찍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7시 갔던 그 타이밍에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올라가고 역시나 이번에도 빠른 이제 세크리피셜 빌드. 그렇죠. 네. 전판하고 일단 빌드가 똑같습니다.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전부 다 올려가지고 하는. 그렇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저게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아, 확실히 있으면 가능한 사냥인데 아, 불마한테 꽂혔어요. 사실 그냥 걸어놓고 여기는 그런타 하나로도 사냥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걸어놓기만. 아, 그리고 나온 애들이 알짜배기들만 알짜배기들만 나와가지고. 오, 또 오클이에요. 또 오클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은. 맞아요. 네, 애매해요. 이게 어클이 많으면 이제 불마 크리가 좀 좋긴 한데 사실 어클 많은 것보단 그냥 그 서클림 많은 게 좀 더 좋죠. 어클 한두 개 섞어주고. 어, 그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넘어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넘어간다. 오, 그리고 여기를 아, 이런 거 선 넘는 플레이거든요. 문답 보면. 자, 그리고 아이템 주는 걸 먼저 잡은 게 아니고 책 주는 애를 골라 잡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템은 언데드 쪽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 3레벨. 아, 유드클러. 어, 이번 판에서 어태클러 엄청 나오네요. 뭐 한 몇 한 두 개 정도는 공장에서 찍어낸 거긴 한데. 네. 뭐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네. 에코가 있습니다. 3레벨. 섀도우헌터 3레벨 찍어 주고요. 라실 사냥까지 또. 뭐더 얼렸으면 해 줘야죠. 그렇죠. 의도치 않은 라실 사냥입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게 나와 줄지. 호타임이에요. 공방 적절합니다. 10튼 주면 되겠네요. 이쪽도 부탱링이 나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그 불마 크리 약할 때 네. 그때는 제 기억으로 막 12클로도 막 섀도우헌터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12클로 클로 나오면 다 섀도우헌터 플라이가 되겠죠. 그랬거든요. 플라이가 뭐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은 그냥 섀원 줘도 됩니다. 사실. 좋습니다. 네. 섀도우헌터 원딜 느낌으로 뭐 쓰는 건가요 그러면은? 섀도우헌터 꼴의 민첩 영웅이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벤씨가 나온 미카엘 선수인데 자, 이번에도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건 한타예요. 한타에서 과연 어떤 도전을 보여주느냐. 1경기에서는 옵시디언이 너무 힐을 잘해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인 선수는 옵시디언을 얼마나 잘 처치해주느냐. 일단 10튼 2레벨은 찍어줘야 됩니다. 1은 좀 약해요. 사실 소인 선수하고 예전에 같이 게임했을 때 네. 소인 선수 언데드 대 제 오크로 게임했을 때 제가 어드바이스 해줬던 거는 옵시디언 잘라라 무조건. 옵시디언한테 인스네어 걸어놓고 잘라라. 그렇게 되면 옵시디언이 바보가 될 때가 있다. 간간히 네. 옵시디언이 인스네어 걸리면은 아주 간간히 그거 안 쓸 때가 있거든요. 터치를 안 써요. 막 움직임 그런 무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쓴다 하더라고요 소인이. 그냥 먼저 자르는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전 경기에서는 그냥 일반 유익도만 잘랐었죠. 그렇죠. 벤시 먼저 자르고 이제 핀드 위주로 좀 잘렸는데 저는 일단 벤시부터 자르는 건 맞는데 그 다음 타겟은 옵시를 잘라야 돼요. 아, 어, 이거 웹펜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일단은 네. 그 힐량 같은 걸로 힐로 유지력 싸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옵시부터 잘라버리면 언데드가 마나를 못 채워요. 맞아요 맞아요. 마나도 마나고 네. 그러니까 저 옵시가 그냥 휴방으로 치면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광역 프리스트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프리스트에다가 이제 아크메이지 그렇죠. 자 서드 달에 이용해서 지금 교전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쿵 강제 네, 이제 처음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두 번째 쿵도 잘 들어갈 지금 각이죠 느낌이 위치는 네, 사일런스 자 사일런스 들어갔고요. 핀드 살려줍니다. 저 일단은 싸움은 좋아요. 아까 전 그림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네. 싸움은 괜찮아요. 근데 커스가 지금 잘 걸렸어요. 1경기에서는 벤시가 먼저 빨리 죽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가 있습니다. 상대 쪽 앞마당 자기 본진 쪽 앞마당이죠. 언데드 입장에서 어 지금 교전 지금 언데드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쵸 결국엔 옵시만 멀쩡하다면 결국에 아까 그림보다도 잘 안 싸워진 그림이죠 지금 이러면. 그쵸 어 디스까지 떴고요. 근데 아까 게임하고 좀 다른 점은 그거죠. 이 다음에 언데드가 이득 볼 사냥터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에코아의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양쪽 다 3영웅 남았으면 3영웅의 힘이 어떤가가 중요한데 지금 데스타인트 마나가 써요. 없어요 이쪽은 어. 데스타인트 마나가 중요한데 마나 없으면 커스는 언제 풀리는 거죠 도대체. 자 1스까지 한 장 써서 아 살렸습니다. 쉐드헌터 힐링 웨이브 자 이런 포탈 각을 한번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노쪽 선수 한번 빼는 것도 괜찮아요. 뭐 걸어 빠지는 것도 괜찮고요. 오! 저거 잘리는 건 아프죠? 그쵸 이거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인스네어도 지금 충분히 가... 아... 아... 자 여기서? 어 자... 진짜 이거 큽니다 이거는. 빠질 수 없어요. 아 조금 어 포탈 각을 좀 빨리 잡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나가 다 떨어지면은 그래서 옵시 두 개가 딱 떴을 때 그 타이밍에 확 이득 보고 그 이후에 각이 안 나왔다면 그냥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옵시가 없는 그림이 되면은 네, 디스를, 저런 그림이 나와요 무조건. 또 디스를 굳이 뽑을 이유도 없었던 게 쉐도우헌터가 네. 뭐 헥스 거는 그런 각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디스가 뭘 빨아주기에는 그 커스 건 것만 그걸 그렇죠. 자기의 마나와 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옵시를 옵시가 마나가 남아 있었다면 계속 그걸 좀 써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딜러로 조금 사용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게 다 떨어지면서 죽으면서 좀 손해를 본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거는 이게 진행되면서 멀티가 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태가. 일단 소위는 나무는 많아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언이 오는 건 385원으로 그냥 짓겠다? 집튼 경험. 네, 그냥 던진 것 같거든요. 집튼이 경험치가 얼마나 됐죠 지금 이게? 집튼 2렙 후반. 어. 이거 찌꺼기 두 개 남은 거 아닌가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남았을 텐데 네, 이거 남아있다면 이거 먹는 거 먹으면 3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남았으면 3인데 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그레이트 홀 너무 오래 걸려서 괜히 이 종족에게 타인이라는 아이템을 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200원 더 써도 타인이 던지고 네. 그 200원을 빠르게 회수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언데드가 네. 이게 영웅이 죽은 거였으면은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판단 하나하나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지금 근데 그레이트 홀 위치가 위에서 치려면 칠 수 있어요. 네. 아니 금강이랑 조금 먼 건가 해서요. 자 일루전 샀고요. 포탈 어 없고. 일루전 이건 그냥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멀티라든지 그 다음 건 준비할 수가 없고요. 이거 잘하면은 밀 수도 있겠는데요 언데드가. 그렇죠. 노바 두 방 정도 한번 잘 들어가면은 저 버서커 라인이 한번 싹 쓸릴 수도 있거든요. 딴 거보다 또 중요한 거는 다크레인저가 레벨 2가 돼가지고 그 블랙의 롤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중요해요. 그 아까도 상대 유닛을 잡으면서 아, 아까 말한 그냥 시작 코일 노바 그냥 던져버린다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이걸 상대 거를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뭐 공격하나요? 벤시부터 일단 송인 선수의 타겟팅은 무조건 선벤시 그 다음에 핀드입니다. 아 근데 벌써 커스 잘 들어갔어요 지금. 아 근데 딜 잘 넣고 있고요. 자 코도 잘 먹었고 아 근데 레이더도 너무 쉽게 잘리고요. 아 교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길게 싸워지면 아까 말했던 저 커스 이런 것 때문에 영웅 대 영웅 싸움에서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타르 진짜 3대배 교전이 이렇게 되면 소인이 가져가는 분위기죠. 네, 네. 자, 자 데스타이트 어, 살피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데스타이트 타이밍 대박. 데스펙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 와 나오면서 두 번째 경기는 소인 전진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